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이 어떠한 배경으로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것보다도 알고 읽으면 그 내용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맹목적으로 볼 때는 큰 발전이 없었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보게 되면 좀더 발전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줄기를 보면요. 크게 이제 인물을 세 가지로 본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다윗에게는 많은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구인가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간 이고 왕의 자리까지 가서도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봐서 다윗의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지, 그 다윗을 알게 되면은 참이 가슴에 감동이 와요. 이그한 인물. 그것을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참 위대한 다윗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의 자리까지 간 인물입니다. 그 다윗은 기본이 탄탄한 왕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인물을 크게 부각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만큼 크게 부각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요. 굉장한 스토리가 있어요. 탄탄해요, 이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조, 왕을. 지금으로 보면요, 어떤 거냐? 정치 정권에서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우리들이 현재 살아갈 때 생각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대기업 총수나 대통령이나 그런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배우면요, 그 사람 그릇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좁은 폭으로 보니까 좋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 말씀의 배경 자체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그런 탄탄한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이 정식적으로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정치나 정권들 보면요. 정당하게, 깨끗하게 그 정당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 세계를 파고들어가 보면요. 참 깨끗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정치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 뭐 다윗시대부터 그렇게 했죠.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다수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부당한 방법으로 잡은 정권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오래 못 간다라는 게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 다윗은 굉장히 기본이 탄탄한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렇게 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얘기 하냐면요, 자신이 솔로몬에게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나중에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중요한 게 직접 그 본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 드디어 이제 다윗의 생명이 다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이제 넘어가고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임박함에 이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솔로몬에게 먼저 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곳곳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군사가 되어라.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요, 우리가 볼 때는 긍정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고, 그 강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젖어 있으면요, 사람의 심성이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자기계발서가 저는 성경이라 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그 다윗이 무슨 말을 강조하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면은 그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얘기할 때뭘 얘기해야 되냐면, 탄탄한 경제 기반을 다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정석인데요. 그 기본기가 탄탄한 다윗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세 율법대로 지켜서 행할 때왜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다윗의 입장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